네, 안녕하세요. 레이모킴입니다. 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날,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이죠, 스승의 날. 근데 어버이날, 그 스승의 날은 언제야? 15일, 그리고 부부의 날 21일.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제 생일도 있고요. 결혼기념일도 있고, 또 저희 형 생일도 있고. 뭐야, 6일이야. 내 생일까지 7일이야.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의 날에는 무엇을 하느냐? 외식을 많이 하게 되죠. 망해요. 12월보다 더 심해.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한 끼 정도는 그래도 이제 브런치 정도는 해 드실 수 있게. 브런치 하면 종류가 많이 있겠지만 역시 브런치의 최고 강자 중에 하나죠. 오늘은 팬케이크를 해보겠습니다. 팬케이크는 제 딸도 좋아하고 제 와이프도 좋아하고 저만 싫어요. 빵 먹으면 소화반대. 하지만 저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이제 재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밀가루, 우유, 저는 바나나 팬케이크이기 때문에 바나나, 달걀, 그 다음에 이제 베이킹 소다하고 파우더. 그게 끝이에요. 소금 있으면 많네? 굉장히 많은데? 볼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채를 하나 받쳐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밀가루 180g.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밀가루를 쓰거나 제빵을 하실 때는 아주 정확하게 하셔야지 음식이 제대로 나와요. 제빵은 과학이니까. 감으로 하면 안 돼.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채 한번 받쳐주는 이유는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도 풀어주고 보슬보슬한 것도 나중에 잘 섞이고 하니까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베이킹 파우더를 준비했어요. 베이킹 파우더를 위로 부풀어 오르게 해주죠. 베이킹 소다는 옆으로 절려줘요. 그런데 베이킹 파우더 속에는 소다가 조금 들어있어요. 베이킹 소다가 2.1 티스푼. 그리고 베이킹 소다 그래도 모르니까 조금. 여기다 베이킹 소다나 파우더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나중에 음식이 써져요. 가루는 한 번에 다 섞어 놓는 게 좋습니다. 설탕은 백설탕으로 2큰술 정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파우더 슈거라는 거 있죠? 파우더 슈거는 백설탕을 간 다음에 거기다 전분을 타는 거예요. 아주 곱게 갈아서 전분을 타는 거라서 그건 사용하지 마시고 일반 백설탕. 채 쓰면 이렇게 되죠. 수분이 있는 것들 뭉쳐 있을 거예요. 갈아줍니다. 그리고 단맛을 확 끌어집어 올려주기 위해서 소금 약간, 그리고 살짝 섞어주는 거예요. 팬케이크 친구는 시럽하고 베이컨이야. 단짠이잖아. 단짠 틀린 거 본 적 있어요? 단짠은 다 맞아. 팬을 불을 세게 올려서 충분히 다 달궈주시고 불을 끄세요. 베이컨 잘 익히는 법 가르쳐드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올려서 프라이팬에 올리면 다 들러붙어요. 그렇다고 베이컨을 구울 때 기름을 쓸 수도 없고 튀겨지거든. 많이 올라왔을 때 불을 끕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베이컨을 먼저 굽는 이유는 얘가 시간이 더 걸려 재보다 바삭하게 익히려면. 베이컨 좋아해요? 네. 많이 올리자. 이제 불 끈 상태로 올라간 거니까 이제 타갖고 달라붙진 않을 거예요. 내 살의 반은 베이컨이 만들어줬어. 이래서 원래 베이컨 프레스라고 그래요. 프레스라고 그래갖고 무거운 걸 위에다가 쇠덩이를 올려갖고 탁 눌러요. 모양이 뜨지 않고 잘 익혀지는 건데 이 방법도 괜찮아요. 불 약하게 하고. 불 세게 하면 안 됩니다, 베이컨 구우실 때. 자, 베이컨이 잘 익어가고 있는 동안 저는 무엇을 할 것이냐. 바나나를 지금 만드는 게 저희 딸이 좋아하는 바나나 팬케이크이기 때문에 바나나를 넣어야 돼. 바나나 우유를 요즘에 넣고 그러시는데 바나나 우유 넣기엔 내 딸은 너무 소중해. 왜냐면 맨날 우리 집에서 바나나가 썩어 나가고 있거든. 떨어진 건 내 거. 야, 우리 때 바나나 진짜 비쌌는데 모르죠? 나 어렸을 때는 1년에 바나나 하나 먹었어. 너무 비싸서. 몇 살 차이 난다고. 으깨입니다.
바나나에 전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바나나 튀김 이런 것도 그래서 해 먹잖아요. 당분도 많고 그래서 설탕을 많이 안 넣는 거예요. 요즘 바나나 하나랑 바나나 우유 하나랑 가격 비슷할걸요? 웬만하면 이렇게 바나나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바나나 맛이 확 나거든. 여기다 이제 좀 특이하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 딸기 조금 드시면 색깔도 변하고 딸기도 으깨서 달걀 부활. 달걀이 좀 크다 싶으시면 흰자는 빼세요. 괜찮으니까. 그 말은 난 빼겠다는 얘기지. 이대로 구워줘, 구워줘요. 여기다 식용유 2큰술. 일반 식용유면 됩니다. 이럴 때 올리브오일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올리브오일을 쓰시면은 향이 너무 음식으로 변해. 저녁 음식으로 변해. 한 면이 다 익기 전에 돌려주셔야 돼요. 베이컨 같은 거 구울 때는. 여기를 한 면이 다 익어버리면은 손 쓸 방법이 없어요. 탔을 때. 불은 이 정도로 계속. 그리고 이제 여기다 우유를 섞는데 우유를 한 240ml 정도 집어넣을 거예요. 섞습니다 또. 어이 물이 너무 많지 않냐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넣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들어가면 액체가 요 정도는 돼야지 팬케이크는 너무 막 뻑뻑한 상태로 안 구우니까. 바나나 우유인데? 마셔볼래요? 팬을 달구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팬을 한번 달고 나다 불을 끄고 중간 정도 불로 바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일단 밀가루 반 넣을게요. 반 넣고 상황 봐서 또 반을 넣는지 볼게요. 너무 막 젓지 마시고. 베이컨 맛있겠다. 이게 밑에 많이 안 타죠? 여기다 팁을 하나 주면 설탕을 약간 뿌려주세요. 이게 윤기도 나고 단맛도 생기고 모양도 빡빡하게 잘 잡아주고. 이제 팬케이크 올라갈 판 불 끄고 베이킹 파우더하고 베이킹 소다가 들어가서 휴지 시간은 없어요. 바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막 젓지 마세요. 소개가 덩어리 지지 않으니까. 베이컨. 이건 베이컨은 틀림없어. 많이 뜨거우니까 이제 중간 불로 가고 기름을 정말 조금만 넣으셔서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또 사용하시면 되니까 계속 얘로 묻히는 거야. 욕심내면 안 돼. 나 요즘에 유행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그 수프레 팬케이크 달걀 막 밉쳐갖고 올리는 거 옛날 사람이라서 안 맞아 그런 거. 이제 구우시면 돼요. 끝났어요. 이때쯤에 버터. 묻히는 정도로 해서 알고 있는 그 팬케이크 모양 맞죠? 좋아하는 영화 중에 여러분들 카지노라는 영화 알아요? 조페스하고 로버트 드니로하고 샤론 스톤 나오는. 조페스가 진짜 악당이거든요. 사람을 그냥 막 죽여. 그리고 옥수수 밭에 막 파묻어. 아침에 자기 딸한테 팬케이크 구워주러 간다? 아침은 꼭 해줘. 그런 심정이에요. 악당인데 가족은 사랑해. 보시면 이제 버터는 이렇게 다 타죠. 그러니까 버터를 처음부터 넣으면 완전히 다 탔다는 얘기예요. 잘 익었죠? 팬케이크 완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주실래요? 나랑 조페스랑 이미지가 되게 잘 맞아. 악당.
동그란 모양으로 붙이기도 사실 힘들고 붙이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닦아주는 거야, 아까 그걸로. 또 올리지. 속에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달라붙어요. 이거 특히 코팅팬을 쓰니까. 나 이거 설탕 아직 안 뿌렸죠? 네. 이제 뿌릴게요. 두 번째 베이컨이 훨씬 더 맛있게 잘 됐다. 이렇게 구워야 맛있는 베이컨.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흐느흐느한 베이컨을 더 좋아해. 하나 먹어볼까요? 먹고 싶은 사람? 다 먹어야 돼. 자, 빨리 와봐. 안 달아. 바나나 팬케이크잖아. 아, 탔다. 아, 탔다. 아니야, 아니야. 얘만 가려줘. 갈 수도 있지. 얘는 어떡하지? 오이고, 떨어뜨렸다. 이렇게 먹는 거 있어요. 베이컨 구운 기름에다가 프렌치 토스트 구워 먹고. 근데 이건 먹지 마. 자, 이건 빨리 치우자. 없었던 일을 해. 자, 같은 팬에 스크램블 소금 조금 넣고 우유 조금 넣고. 이쁘잖아요. 팬케이크 올리고 버터를 올리는 거지. 그리고 열기가 다하기 전에 스크램블 잘 하시려고 하면 요 정도에서 멈추셔야 돼요. 베이컨 올리는 거. 막 올려, 베이컨. 베이컨 많이 올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완성됐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바나나 팬케이크를 구워봤습니다. 먹어볼게요. 사실은 더 뿌려. 아까 맛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달진 않은데 메이플 시럽 들어갔으니까 이제 달아.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달아. 너무 달 때는 역시 친구 베이컨. 베이컨하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바삭바삭한 텍스처도 있고. 속에서 바나나 맛도 많이 나고 부드럽고 시럽을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지도 않아요. 포크 쓰다 갑자기 베이컨만 손가락으로 먹어. 맛있어. 여기다가 이것도 먹어야 돼. 이름이 이게 삼합이란 말이야. 삼합. 브런치 삼합. 미국이네. 미국도 뉴욕이 아니야. 이렇게 먹으려면 미국 남부. 조지아 이런 데서 먹을 것 같아. 사실 가족들 식사할 때 굉장히 좋아요. 팬케이크 만들어 놓고 줄 수 있는 거고 계속 아침에 뭘 안 해줘도 되잖아.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성한테 먹혀요. 장담합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감사합니다.